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약물 치료를 하는 이유는 뭐냐? 약효와 부작용, 유의점은 뭐냐? 자, 약물 치료는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 회복을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뇌에서 신경전달 물질 체계에 교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특히 조현병 조울증 이쪽은 도파민 그리고 세로토닌 이런 물질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과거에 1980년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도파민 가설이라 해서 조현병은 도파민이 지나치게 많이 활동해서 생기는 병이다. 조울증은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이 활동해 생기는 병이다.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1990년대에 와서 제2세대 정신병, 항정신병 약물이 개발이 되면서 제2세대, 제1세대 항정신병 약물들은 도파민만 눌러줬어요. 그런데 제2세대 항정신병 약물들은 도파민만이 아니라 세로토닌도 같이 눌러주는 정신병 약물들이에요. 이런 계통인데 그런데 오히려 약효는 1세대 약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나고 부작용은 훨씬 적더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토닌도 같이 눌러주니까 약효가 더 좋아지고 부작용은 더 적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조현병과 조울증이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질병처럼 생각했는데 이제 약을 신약이 자꾸 개발되면서 보니까 조현병하고 조울증 차이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울증은 우울증하고 서로 비슷한 같을 거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비슷한 병일 거라고 생각했고 조현병은 따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연구를 해보니까 우울증이 별개의 질환이고 조울증과 조현병이 서로 비슷한 질병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집안의 가계도도 조사를 하면 우울증 집안에서는 계속 우울증만 나와요. 그런데 조울증 집안에서는 조울증도 나오고 조현병도 나와요. 또 마찬가지로 조현병 있는 집안에서도 조현병도 나오고 조울증도 나와요. 이거는 집안의 유전 경향성이. 그렇기 때문에 약도 보면은 요새는 조울증에 쓰는 약하고 조현병에 쓰는 약이 이제는 점점 더 구분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이제 되어 가니까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도파민, 세로토닌 이게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활동하는 뇌에서 과다하게 활동하는 게 이게 이제 조현병, 조울증 쪽의 문제고 그다음 노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은 이건 우울증의 경우에는 노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지나치게 적게 작용해서 문제가 생긴다. 이 노에피네프린은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뭐 아드레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드레날린이 지나치게 적게 분비가 되면 그게 이제 우울증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어찌 됐건. 조현병, 조울증 쪽에서 지나치게 많이 작용한다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이게 안 좋은 물질이냐? 아니에요. 이거 자체는 우리 인체 꼭 필요한 물질이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작용을 하는 물질이에요.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 사람이 의욕이 올라오고 생각이 많아지고 사람이 기분도 업되고 다 이런 좋은 작용을 하는 그런 물질인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적당히 많으면 이건 좋은 건데 지나치게 많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 어떤 문제가 생각이 많아지는 건 좋은데 생각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조증기관에 들어간 문제가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생각이 떠오른다. 머리에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관련 없는 생각들을 자꾸 연결 지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연결 지어 생각하는데, 이 관련 없는 거를 연결 지어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꼭 나쁜 거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조현병 환자들 보면 의심이 많다 했잖아요. 조현병은 기본적으로 의심이 많고 불신하고 안전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냐 위험하냐 이런 데 관심사가 가고 내가 위험할까 봐 늘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고 불신하고 등등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학문의 기본이 의심이에요. 우리가 학문을 한다는 사람 학자는 믿으면 안 돼요. 책을 읽고 책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그건 학자가 아니에요. 학자는 항상
항상 의문을 가지고 책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돼 있어도 어, 이게 진짜로 이런가? 의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책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학문이 진보해 나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다들 믿었던 것이 어느 날인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없는 걸 관련을 자꾸 지어서 그게 창의력이거든요. 관계없는 걸 관련 지어서 나오는 게 창의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조현기질이 있고 조울기질이 있고 이런 친구들은 미술을 하건 음악을 하건 또는 공부, 학문을 하건 뭘 하든지 간에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조울증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사업도 많이 하고 하는데 뭘 하든지 간에 남을 모방해서 하지를 못해요. 이 친구들은. 왜? 내 머릿속에서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그림을 하나 그리더라도 남들이 다 감탄하는 그림이라도 나는 그것보다도 다른 방식으로 내 머리에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 그림을 모방하는 단계에 절대로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음악을 하더라도 그 기존에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고 사람들이 다들 환호를 해도 그 음악에 본인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는 다른 곡이 떠오르기 때문에 더 좋은 이게 조현병 조울증이에요. 항상 생각이 떠올라요. 그런데 말하자면 문제가 뭐냐 하면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 생각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세상에서 이걸 실현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일을 자꾸 벌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실현하겠다고. 그런데 다들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조현병도 조울증도 다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아이디어를 실현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조현병 쪽도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조현병 쪽은 절대로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싶어하는 이런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이 남에게 피해가 될까 봐 피해를 항상 조심하고 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의심에서 출발을 하고 항상 기존의 것을 있는 그대로 덥석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생각을 해내거든요. 이게 기본 특성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선순환과 악순환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이런 기질이 잘 좋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분위기 환경적으로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위기에 들어가면 그런 환경 속일 것 같으면 이 기질이 잘 발휘가 돼서 어떤 분야에선가의 업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곤충학자,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 중에 곤충 좋아하는 당사자들 많아요. 개미 관찰하고 곤충 관찰하고 하는 거 좋아하는 당사자들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곤충 관찰하는 데 시간 보내는 애들 많아요. 근데 누구? 파브르인가? 파브르라는 곤충학자도 그렇게 곤충에 관심을 가지고 등등 맨날 그것만 들여다보고 어릴 때 그렇게 사는데 그걸 부모가 쥐어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부모가 너 지금 공부 안 하고 지금 뭐 하느냐 계속 쥐어받고 곤충 관찰 못하게 하고 집에 곤충 관찰하겠다고 뭐라도 귀뚜라미라도 하나 잡아서 갖다 놔놓으면 다 내다 버리고 공부하라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재능을 잘 알아봐주고 그의 관심사를 잘 알아봐주고 자기가 자신의 관심사와 재능을 추구할 수 있게끔 환경적으로 그걸 허용해주고 뒷받침해주는 거죠. 이러면 조현병도 조울증도 전부 다 어떤 특성이 있냐면 하나에 꽂히는 특성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에 꽂히면 죽으라고 그것만 해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 업적이 난다는 거예요.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런데 조현병은 문제가 뭐냐면 겁을 너무 많이 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요. 그래서 다지고 나가는 성격이에요. 조현병은. 그래서 이 조현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흔히 보면은 주변에서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학자로 성공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학문의 세계에 그런 거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정말 대단한 어떤 그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수학 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 있어요. 옆에 다른 수학자가 이 사람이 뭘 해놨는 걸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막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기존의 수학계 학설을 완전히 뒤엎는 정도.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논문으로 정리해서 발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래서 옆에서 계속 격려해서 네 생각을 정리해서 이걸 논문으로 발표하자. 수학계의 논문은 그렇게 페이지 안 많아요. 불과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짧은 페이지 속에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하는 그게 논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격려해가지고 결국은 이걸 논문으로 발표하게 해서 비로소 이제 세상에 드러난 이런 수학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조현기지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옆에서 그 사람을 이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재능이 빛을 발해요. 물론 그런 사람이 없어도 자기 나름대로 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보면 조현병 당사자들 요즘 어쩌면 컴퓨터 시절에 사실은 자기가 자기 재능을 잘 인식만 하면은 컴퓨터 시절이 본인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이 친구들은 대인관계가 어려운데 컴퓨터라든지 기계는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상담했던 조현병 환자 중에 하나도 자기가 집에서 혼자서 조립 컴퓨터를 만들어서 파는데 이 친구는 고정 고객이 꽤 많아요. 고객들이 자기한테 제품에다가 컴퓨터 조립할 때 이런 거 넣어서 성능을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 그런 거를 자기가 부품 구입도 요새는 가서 살 필요도 없고 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다 오잖아요. 자기 인터넷으로 다 주문해서 집에서 자기 컴퓨터 조립해서 택배를 붙여준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입을 한 달에 그래도 한 몇백만 원 올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은 먹고 사는 걱정은 없다 하더라고요. 조현병 당사자인데. 그렇게 그런 친구들도 있고 뭐 지난번 기수 때 여기 내려와서 우리 강의했던 당사자는 무인 빨래방을 창업했죠. 빨래방 이게 이 사람 만나는 걸 힘들어하니까. 근데 무인 빨래방은 자기가 컴퓨터로 CCTV로 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고 가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성공시켜내서 그때부터 다시 일어선 당사자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뭐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빗나갔는데 아무튼 이 조현기질이나 조울기질이라고 하는 게 절대로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상당한 정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것이고 오히려 창의력, 선순환으로 가면 창의력으로 발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악순환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의식이 되는 겁니다. 선순환으로 가면 관계없는 걸 연결시킬 때 공부에 필이 꽂히면 이 이론과 이 이론이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데 연결시켜서 새로운 이론이 나올 텐데 악순환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닐까? 싫어하는 게 아닐까? 하다 보니까 피해의식이 생기고 피해망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피해의식으로 가고 피해망상으로 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갈 필요가 없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도파민, 세로토닌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결코 안 좋은 물질이 아닙니다는 거예요. 원래는 엄청나게 좋은 물질이에요. 인체에 꼭 필요한 물질이고 이 물질이 나오면 생각이 많아지고 의욕이 올라가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게 좋은 작용을 하는 건데 이게 지나치게 많이 작용을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꾸 연결시키지 말아야 될 걸 연결시켜 생각한다고. 텔레비에서 뉴스 방송을 하면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 유튜브에 누가 어떤 영상 올려놓으면 나를 두고서 그 영상을 올려놓은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연결시켜서 누가 옆에서 기침이라도 한번 하면 내한테 다른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고 이렇게 관계없는 걸 자꾸 관련지어 생각한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약물치료라고 하는 것은 신경전달물질의 균형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약물치료를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약으로 되는 것과 약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